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신금입니다. 신금이라는 녀석이 좀 특이해요. 이 신금이라는 녀석은 저희가 양력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대략 한 8월 10일부터 9월 10일쯤까지인데요, 이때가 어떤가 하고 보면요, 이때쯤에는 덥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에는 일교차가 커집니다. 그 얘기인즉슨 저희가 이 신금에 대해서 논할 때 금수니까 그냥 무조건 음의 기운으로 본다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신금 자체는요, 뜨거운 기운도 역시 가지고 있다. 저희가 그러면 춥다 이렇게 공식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지가 않거든요. 음이 대체로 추운 건 맞아요. 근데 음이 무조건 춥지는 않다. 이것이 교차하는 지점이 있고, 그것이 임목과 신금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지장간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무토가 있고요, 임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금이 있습니다. 이때가 양력 기준으로 하면은 대략 8월 10일부터 20일인데요. 이 무토는 대단히 뜨겁습니다. 네. 지난 계절인 여름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뜨겁습니다. 뜨겁다는 얘기는 당연히 날씨도 너무 더울 때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가장 무더울 때일 수도 있습니다. 체감상으로는요. 자, 그리고 임수 구간 8월 20일부터 30일쯤 되면요, 이때 드디어 좀 하늘이 높아집니다. 하늘이 높아지고요, 서서히 일교차가 커집니다. 자,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덥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9월 1일부터 10일쯤이 되면요, 이때 비로소 이제 가을인가 보다 라는 그런 체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즉 조금 차가워지기 시작할 때는 요 경금 구간, 그러니까 신금이 끝나는 구간에서부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강한 금의 성질을 띠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요, 저희가 신금이라 그러고 양간이니까 큰 금이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금보다 임수, 즉 수의 속성이 강하다라는 걸 아실 수 있으세요. 왜냐? 지장간 안에 이 무토는 지난 계절에 2월이니까 빼고요, 이렇게 무임경이 있다고 놓고 봤을 때 금생수를 해주고 있잖아요. 결국에 이 신금의 주인공은 임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임목의 주인공은 사실 병화예요. 네. 그럼 이 임수는 대체 왜 등장을 했는가? 무더운 여름 기운이 계속 왔기 때문에 이 여름 기운을 눌러줘야 가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는 뜨거운 여름 기운을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추워진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저희는 어떻게 응용을 하면 되냐면요, 신월생일지라도, 신월생, 그럼 이제 금이니까 음기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네. 금이니까 음기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음을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음은 뭡니까? 대단히 위축돼 있고 조용하고 정적이고, 대신에 생각은 대단히 깊고, 그쵸? 네. 근데 이 금은 조우적으로는 뜨겁단 말입니다. 조우적으로 뜨겁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잘 어울리고, 왜냐면 여름에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봄, 여름에. 그리고 가을, 겨울 되면은 들어가고요. 잘 어울리고 양적인 면모가 있다. 어떻게? 겉으로 봤을 땐. 근데 이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음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금수. 왜냐면 신금 안에 임수가 있었고 경금이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겉으로는 대단히 양적인 면모가 있지만, 뜨거우니까 이 계절 자체가요, 하지만 한편으로 문 열고 딱 들어가 보면은 생각이 깊고 전문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임목은 당연히 이제 거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리 공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만약에 이런 명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금수밖에 안 보이니까 대단히 춥다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네, 춥지는 않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8월 달이 추워요, 여러분들? 전혀 아니죠. 더워요. 일교차가 커질 때도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네. 이 8월에 일교차 커질 때차 속에 계셨던 분들 아실 거세요. 막 그냥 이마가 타버릴 것 같죠? 뜨거워요. 그 직사광선이 대단히 강하거든요. 그럼 춥다가 아니고 덥다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음기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덥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대중적이고 대단히 양적으로 보이지만 음기가 강하다. 그 안에서 사력 있고 생각이 많고 전문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추운 사주라고 논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니, 명리학이 자연학이라면서요. 그리고 8월 달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 춥다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물론 이 신월 중에서도 신 중에 경금 구간에 태어났다면 조금 쌀쌀해지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지언정 춥다라고 논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거 자체로 아무리 축시에 태어났어도 틀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금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임목하고 마찬가지로 임목은 나무의 모습이었지만 화기운을 크게 생조해줬죠. 인중에 병화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이 신금의 특징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금의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이 임수를 강하게 치고 올라오게 해준다라는 거죠. 밑에서 경금이 생조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총세 가지가 되겠네요. 첫째, 겉으로는 양적이지만 속으로는 음적이다. 자, 그리고 둘째, 그 신금은 따뜻하다. 이 월지가 아니라 뭐 일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따뜻한 기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 신금은 금이라기보다는 수에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 어떤 명리 관련 칼럼이나 아니면은 뭐 영상 같은 거 보실 때, 뭐 금이 강한 사주의 특징 뭐 이런 거 보실 때, 나랑은 좀안 맞는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세요. 그게 이제 신금 때문에 그래요. 네. 뭐 이를테면은 금이 강하면은 기관지, 뭐 호흡기, 기관지니까 뭐 비염, 뭐 이런 거다 좋으셔야 되거든요. 갑상선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금이 계신 분들은 꼭그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저는 금이 강한데 왜이 기관들이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신금은 금이라기보다는 수에 가까운 성정이거든요. 임목은 나무라기보다는 화에 가까운 성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알고 계시면은 공부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제가 스케줄이 좀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 카카오톡 채널 대란이 일어났죠. 카카오톡은 저게 복구가 금방 됐으나 카카오톡 채널은 하루 이틀 뒤에 복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 업무에 차질도 너무 많았고요. 예약을 받아들이는데도 제가 답변이 평소보다 더 느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역시 빨리 바로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 이모티콘 한두 개나 세개 주면은 공짜로 이거는 내가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화재 현장이 빨리 복구돼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빌고요. 마음속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그 카카오에서 하는 그 서비스에 또 얼마나 집중이 돼 있었는가. 이거 하나가 이렇게 됐는데 뭔가 막 차질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또 생각해 볼 기회, 그런 기회를 저희 소비자들한테 또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경술월인데요. 한 어제쯤부터 이제 원래는 술 중에 신금의 영향이 컸는데 한 어제쯤부터는 이제 정화의 영향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화에 해당하는 십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한 어제나 오늘 내일 해가지고 변화들이 또 조금 오실 거세요. 한 열흘간은요. 근데 너무 막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디로 나를 이끄는지 또
또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경술월 술 중에 정화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뭐 내일이나 모레 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